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다섯 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르우벤 지파부터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6절부터 한 절씩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수르니여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말이에요. 아, 하나님같이 이스라엘을 여수르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궁창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하늘 대기권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대. 네, 그리고 그의 영원한 팔이 어떤 순간만 이 땅과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권능과 능력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내 원수와 대적들을 다 멸하고 흩을 거라고. 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도 단할 자가 없습니다. 네, 2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야곱의 샘이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농업과 목축업이 산업의 주 수단이었어요. 그거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과 새 포도주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어서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와, 놀랍습니다. 진짜로 행복하세요? 네. 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궁극적으로 뭘 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보다 나는 왜 이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늘 집안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집안은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 집도 저 집처럼 좀 화목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죠. 또 여러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참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일용직이나 계약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은 대기업이나 안정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해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분들이 있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기만 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면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고 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돈, 그리고 재산, 땅, 명예,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진 것이 여러분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겨우 구원받아 해방돼가지고 그 거칠은 광야를 40년 동안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와 있는데 그들은 집도 없어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그들은 직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음식도 우리같이 좋은 뭐 소고기, 불고기, 우리 뷔페 이런 좋은 음식 먹은 게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같은 이런 것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차가 없어도, 여러분 부동산이 많이 없어도,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광야 지금 끝자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명예를 갖지 못했어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했어도 행복의 길을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은 집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요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 만족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함, 언제 이 건강을 잃어버릴지, 언제 무슨 사고로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언제 이 잘되는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우리 행복한 가정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항상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혹시 나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세계의 그런 여배우가 있었어요. 뛰어난 미모, 또 훌륭한 연기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그리고 큰 명예와 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뭐 존 F. 케네디하고 연문을 뿌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살의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 속에서, 명예 속에서, 쾌락 속에서 이런 것에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전에 다섯 남자를 두고 지금 여섯 번째는 자기 남편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남편과 동거생활하면서 이런 목마른 자신의 그 갈급함과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에 갈급해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사면요 며칠 동안 새 차 타면서 행복한 것 같아, 좀 좋아. 좋은 집에 이사를 가면요 거기서 좀 얼마 동안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행복한 기분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지만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나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졌잖아요. 돈만 있으면 세상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이랬던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바로 그 영혼이 음부의 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 집 문간에 와서 구걸하던 그 예수 믿던 나사로가 그 품에 있는 걸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이요 부자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과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꼭 예수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은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내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 많지 않고 이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네,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행복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를 것이라고. 진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저도 어떻게 술 먹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나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겠다고. 근데 내가 죄인이란 것도 몰랐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내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은 순간 완전히 제가 변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느낄 수 없고 누려볼 수 없었던 그런 기쁨, 마음의 평안, 만족을 얻게 되었고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네, 세상에 어떤 미련이 없어요. 뭐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먹고 가서 춤도 추고 막 놀기 좋아하니까 이랬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시시해. 다시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즐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심지어 예수를 믿었어도요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희락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 이상 갈급하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소망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수박 거닭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 수박을 쫙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진짜 수박이 어떤 맛인지 알죠. 그런데 수박 겉에만 혀로 핥고 있으면 이게 수박 맛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다 해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게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지? 제가 막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해가지고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읽다 보니까 아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아,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들을 다 오라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했는데 98년도에 제가 교회는 제가 1980년도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다니다가 81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제가. 그래가지고 막 예수에 푹 빠졌어요. 미쳤어요. 그 집안에서도 저놈이 예수한테 미쳤다고 이렇게 이제 될 정도로 제가 막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변화가 된 거야. 근데 좀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갈급했더니 이걸 왜 갈급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도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하니까 막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하는 데서도 너무 그런 순간순간들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벅찬 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행복해졌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건축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돈 몇천만 원 가지고 백몇십억 그때 당시 들어가는 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얼마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은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그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얼마나 그 얼굴을 봐도 기쁨이 충만한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여튼 술을 좋아했어요. 왜? 술 먹으면 염려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98년도에 성령을 받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거나 제게서 성령이 떠나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생활로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는 것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인생에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이런 만족을 가져다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해 뜰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끼는 날 그리고 태풍이 부는 날 같이 인생의 흐린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가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된 계기가 그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어서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이제 그때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는 뭐 세상에 우리 천국 갈 사람이니까 좋은 집 이런 거 사지 말고, 근데 애를 키우려면은 또 이렇게 뭐 가서 전세나 이런 거 다른 사람 집에 새들어 살면 좀 눈치 볼 수 있으니까 조그만 집 하나 사서 살고, 그리고 우리 열심히 돈 벌면은 그냥 선교하고 목사님 뒤에서 뒷발하자고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예. 그 이제 그때 저도 좋은 직장에 가서 뭐 많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뭐 한 10만 원 그때는 이제 5급이라고 지금 9급부터 시작한대요. 5급 공무원이 한 10만 원이나 받을 때요. 제가 직장에 가면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때 통신원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뭐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예정해놓고 나를 당신의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성공적인 삶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아,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내셨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금식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려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좋은 직장 막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다 뿌리치고 이제 직장도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어떻게, 아니 제가 좀 잘 돼가지고 우리 옛날에 다 가난할 때 그랬잖아요. 한 형제가 잘 되면 다른 형제들 도와주고,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거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집에서도 난리, 처갓집에서도 난리 다 막고 난리더라고. 아니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사실 그때 한 40년 이렇게 너무 전에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그 개척교회 목사들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라면만 먹고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직장 돈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인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제 목적,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그만두고 주의 종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굶었을까요? 예,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죠. 저희 특히 이제 작은 아버님이 저를 이뻐하신 작은 아버님 계신데 엄청 저를 설득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작은 아버님이 암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세상에서 운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저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지만 하지 못했는데 너는 이제 보니까 올바른 길을 네가 선택한 것 같다. 그분도 이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명이야.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자의 어떤 달란트와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또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그대로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안일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진정한 인생의 그런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고 매일매일 삶이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가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있잖아요. 어디에 물질 속에서 어떤 세상 쾌락 속에서 하고 나보세요. 금방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봐봐.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거기에서 크나큰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늦지 않게 끝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모든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비교의식과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하다고. 자,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아, 내가 좋은 차를 사가지고 막 신나고 갔는데 보니까 아니,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차를 빼가지고 왔어. 좀 속이 상해. 네.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 행복했던 그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이제 이렇게 어렵게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내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어디 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집보다 평수가 더 넓고 더 좋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마음이 사라져.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치 못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 감사하면 이 마음에서 기쁨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된다 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 여러분이 그리고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성령님 임하고 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들었다면은 무슨 신비주의, 뭐 직통기 이러면서 잘못됐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아니, 제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방언 통역도 하고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애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도 아, 그 이웃의 목사 갑자기 사람 이상이 됐대. 그러면서 막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행복했어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행복하다고. 시편 23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걸 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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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잖아.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푸는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돼.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믿고 죄사함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의식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넉넉하게 사는,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나는 이게 뭐야?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모든 걸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그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진짜로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